지금 수해로 인해서 울타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출동. 아씨, 이거 밭이야 아니면 시냇물이야? 엄청나 그냥 여기저기서. 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거 이거 밭 다 다 써내려가겠습니다. 쟤네가 돌아버리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우와. 많은 강수량의 밭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왜 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자, 이 참혹한 현장. 자, 이거 군에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안 주나? 줄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상금 신청해야 되겠어. 그죠? 보상을, 배상은 아니지. 오씨. 나무에 화를 내는 것 보니 명진 씨는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이렇게 길까지 막아, 씨. 응? 뭐야? 응? 길까지 막아, 이렇게. 확실하게, 내 정리해주겠어. 참혹한 현장. 참. 이런 건 말해서 자연재해 배상 안 해주나? 생각보다 너무 큰 나무에 말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배상해줘야 되는 거. 그죠? 어머니 상 치르고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우리 밭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없는 동안에 내가 이 군수님한테 응? 야, 우리 집에 그 재난이 있으니까 재난 대책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기둥 부서진 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볼까요? 네. 이 커다란 기둥이 저 나무 둥거리 쫙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닦아냈고, 잘라냈어요. 이렇게 잘라서 쌓아놨습니다. 아이고, 참 섬세하고, 참, 군민과 함께하는 군 행정이었습니다. 고맙죠?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따 보수 안 해도 되는데 보수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와. 불러. 응? 네.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잘라주고 왔어. 아, 이런 거 밭일은 맨날 밀려서요. 자발적으로 미리 항상. 남들 다 그런다니까. 이를 그러면 미리 퍼놓고 먹어 봐야지. 얘네들이 와가지고 먼저 잔잡은 빗속에서 아주 우리를 천인실하게 먼저 와서 데리고. 하지 말라니까. 빨리 하고 가지니까. 응? 알았어, 네가 심어. 내가 심어줘? 그게 아니라 내가 심어야 되는데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날 보고 절리 가래니까. 저기 가! 보지 마. 나 환자다, 환자. 환자의 심기를 살펴야지. 뭐 하냐, 이놈아. 환자가 왜 기대 높게 나와서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사이좋게 일을 나눠서 하는 부부예요. 호박이 열렸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디? 호박! 여기! 자기 혼자 여기 막 타고 올라갔어. 응. 여기! 봐봐. 응. 야, 찍어봐. 여기 있잖아. 찍어. 장식 다시 찍어. 됐어. 요거. 오빠. 손이 물려가지고 안 보여.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유, 이쁘게. 얘는 호박. 또. 그 다음에 얘는 뭐지? 늙은 호박인데 늙은 호박까지 갈 수 있으려나. 어머, 비 올려나 봐. 얘 열렸잖아. 늙은 호박. 호박같이 생긴 마누라가 지금 호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덮었으면 제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서 먹으면 되겠는데. 에이, 안 돼. 우와, 토란 봐. 씨, 저 뭐야? 토란 씨가 얼마인지 봐야지.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건 아직도 쬐끔한데 엄청 잘 올라. 이파리만 무성할지도 모르지. 뭐 그래도 돼. 없을 수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얘 새까맣게 된다 보면 조금해도. 어? 밑에, 오, 옥수수도, 오, 옥수수도? 만져봐, 딱딱하면 따야 되는 거야. 옥수수도 이렇게 알갱이가. 아우, 실하다. 어디? 그러니까 털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럼 아직 더 있어야 돼. 털이 시커멓게 되고, 옥수수가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울장 가서 팔아? 울장에서 팔아도 아깝게 어떻게 팔아 먹어야지. 이 눈안에 갖다 줘야 돼. 그래. 응? 아, 우리 누나니까. 이렇게, 뭐지? 고구마가,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고구마 줄기 따다가 먹을까, 우리? 그거, 저, 줄기 따는데 힘들어. 줄기가 너무 무성해서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엄마가 열려서. 옥수수가 이렇게. 아주. 한나무에, 두세 개씩 주렁주렁 옥수수가 열렸습니다. 아유. 그래? 한 개. 한 개만 키웠어야 되는데. 어우. 두릅을 다 바깥으로 내서 심어야 되겠어. 시간 내서. 그래도 잘 자란 옥수수들을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우리의 땀의 열매가 이렇게 결실이. 아우, 옥수수 수염 이렇게 그냥 주렁 열렸습니다. 아, 이거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아, 이것도 네 이랑이면은 아우 최소 네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옥수수가 잘 자라 기분이 너무 좋은 창평 부부.
곧 수확을 해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청평별곡 벅찬 가슴을 안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열리세요.